자, 추가로 철거를 좀더 하였습니다. 자, 망치와 저의 이름이 뭘까? 이름을 제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. 저것만 이용해서 먼지를 최소화하면서 바닥 타일 제거를 우선 1차 완료하였습니다. 공사용 비닐 이용해서 안전하게 요 쓰레기들 바깥으로 빼내고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바깥쪽에도 먼지가 안 나가게 잘 처리했는데, 계속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닥에 타일을 큰 덩어리를 다 제거했고요. 작은 그 조각들은 최대한 저기 그 비닐에 담았습니다. 이제 청소기를 한번 쫙 하고 나면 정말 나무 색깔까지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될 거고요. 이 캐비넷 관련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 남겨드렸는데, 예를 들어 지금 캐비넷도 보면 저 뒤까지 타일이 다 가진 않았습니다. 보면 한장반 정도까지만 타일이 있고요. 그 뒤는 그냥 이 바닥이 그냥 있는 상태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욕조를 이제 쪽 타일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, 여기 보니까 욕조 부분은 타일이 바닥에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서, 여긴 그냥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본드로 그냥 발라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재질을 하면 좋을지 저도 한번 고민해 보고, 여기는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. 한국에서 졸리컷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여기도 한것 같은데, 그래서 타일이 만나는 면이 없이 이렇게 처리는 됐는데,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깨져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라우트가 이미 다 나간 부분도 있고, 여기는 모서리가 이렇게 망가진 채로 처음부터 시공이 된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끝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걸 대고 아마 마무리할 것 같고요. 이 끝나는 엣지 부분도 그런 엣지를 하는 부분을 넣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이거는 빌더가 20년 정도 전에 만든 건데, 보시다시피 그냥 타일 옆면에 그냥 붙이고 아무 처리도 안한좀 보기 흉한 마감인 것 같습니다.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.